그리고 알파 5100은 엄청 안 좋은 그런 식으로 리뷰가 됐었습니다. 알파 5100에 관한 장점을 저는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알파 5100으로 교체를 했고 렌즈는 1018 렌즈로 장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막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저는 계속 좋다 좋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 5100만의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거든요.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파 5100을 구입을 하고 나서 리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알파 6400과 같이 촬영을 하게 되면서 알파 6400이 너무 부각되어가지고 이제 훨씬 좋은, 그리고 알파 5100은 엄청 안 좋은 그런 식으로 리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서브 카메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그 리뷰처럼 엄청 안 좋은 정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 알파 5100, 네, 여기 가지고 있는 알파 5100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몸체 자체도 이렇게 두 개 같이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카메라는 아이폰 11 프로 전면 카메라로 이렇게 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알파 5100에 관한 장점을 저는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사용하고 있는 게 알파 6400을 사용하고 있는 거, 제 메인 카메라죠. 그 다음에 이쪽이 알파 5100, 제가 중고로 가져온 제품입니다. 일단 딱 크기 보게 되면 알파 6400이랑 알파 5100이랑 전 처음에 되게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크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6400이 훨씬 크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대비 알파 5100 같은 경우는 되게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크기 되게 괜찮죠? 일단 특히나 제가 저번 리뷰 때 알파 5100이 안 좋아 보였던 게 마이크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건 내장 마이크고 출시한 지도 꽤 오래됐기 때문에 솔직히 마이크가 안 좋은 거는 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100 사용하시는 분들은 네, 저처럼 이렇게 녹음기 서브를 하나 가지고 다니면 그 음질 면에서는 커버가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점들도 제가 리뷰를 하면서 같이 한번 적절하게 섞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 5100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상단을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줌을 할 수 있는 레버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전원 버튼, 그리고 이 카메라는 동영상 촬영을 정식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네, 동영상 촬영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전면 같은 경우는 알파 6400이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제 옆에 있는 알파 6400을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면 네, 버튼이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AVC HD 뭐 이게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흔히 말하는 FHD 촬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후레쉬 버튼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사진 촬영할 때 후레쉬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여기 배터리 넣는 데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알파 6400이랑 호환이 되기 때문에 저처럼 알파 6400이랑 5100 같이 사면 배터리 하나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옆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다가 네, 메모리 카드를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여기 뭐 충전을 같이 한다거나 컴퓨터랑 연결을 하거나, 그 다음에 TV 같은데 서브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 네, 모니터링 할 때 쓸 수 있는 HDMI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이런 단자가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같은 경우는 여기 상단에 네,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있긴 한데 일단 요즘 나오는 카메라보다 솔직히 안 좋은 건 맞다 보니까 서브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알파 5100에다가 네, 이 렌즈를 꼈습니다. 네, 1018 렌즈, 광각 렌즈죠. 그리고 여기에 손떨방까지 같이 들어있고 조리개는 네, 4.0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알파 5100은 대충 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궁금한 거는 알파 5100으로 촬영했을 때 네, 이번에는 좀 잘 촬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파 5100으로 바꿔가지고 촬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자, 이렇게 알파 5100으로 네, 교체를 했고 렌즈는 1018 렌즈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목소리 같은 경우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녹음기 하나 네, 장착을 하게 되면 전혀 느낌이 달라지니까 네, 여기 보시는 네, 줌 마이크를 활용해가지고 제 목소리를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갖추게 되면
네, 꽤 나쁘지 않은 카메라라고 생각이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가지 렌즈를 좀 써봤는데 이 5100, 뭐 6400도 마찬가지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렌즈가 18105 렌즈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렇게? 네, 18105 렌즈가 하나 있는데 이걸로 끼게 되면 약간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18 렌즈를 좀 끼게 되면 화질도 전체적으로 좀 괜찮다 보니까 만약에 화질을 좀 중요시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5100에다가 막 단렌즈, 막 시그마 거 좀 괜찮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장착해서 끼게 되면 보다 높은 화질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 카메라를 장착을 해가지고 뭐 브이로그 촬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제품 리뷰를 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리뷰 같은 경우 초점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바뀌나, 초점이 바뀌긴 하는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얼굴을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네, 제품의 확대를 딱 촬영하게 되면 네, 요렇게 잘 잡힙니다. 그 다음에 제 얼굴 바로 잡히고 네, 제품 이렇게 잡히고 네, 이 정도면 쓸만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 리뷰 때 이런 장점, 그런 부분들을 잘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네,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 보여줄 때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요렇게 손 요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녹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알파 5100에 달려있는 내장 카메라로 목소리를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게 알파 5100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로 이렇게 제 목소리를 수음을 하고 있습니다. 뭐 퀄리티가 그렇게 뭐 엄청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엄청 좋다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그냥 밖에 나가서 가볍게 촬영하기, 일단은 이렇게 6400보다는 가볍다 보니까 사용하기는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파 5100을 메인 카메라로 사용하기보다는 뭐 스마트폰과 같이 활용해가지고 촬영을 한다거나 메인 미러리스랑 함께 서브 카메라로 저처럼 이렇게 사용을 한다거나 하면 꽤 만족도 있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 이렇게 너무 장점만 말하면 진짜 제 말만 믿고 바로 구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5100을 사용하면서 웬만한 건 다 참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촬영 지속 시간이 발열이 좀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꺼져버려요. 그러면 약간 쉬었다가 촬영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거나 그런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진짜 장점이 알파 6400이거든요. 알파 6400은 발열로 꺼진 적이 일단 없었던 것 같아요.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배터리가 방전될 때까지 그냥 계속 촬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소니 미러리스 사용하시는 분들 A7, M3 보통 많이 쓰잖아요. 그거조차도 4K로 30분을 촬영하면 네, 꺼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만족스러웠는데 알파 5100도 발열에 좀 취약하다, 네, 그런 점들 알고 계시고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적절하게 끊어서 영상 촬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로 사진 촬영을 한다, 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열심히 찍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내장 마이크로 수음하는 건 멈추고 녹음기를 활용해서 또 제 목소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막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저는 계속 좋다 좋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 5100만의 장점이 있어가지고 그렇거든요.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기가 되게 아담하니까 한 손으로 들고 다니기 일단 편한 점, 휴대성이 되게 괜찮아요. 근데 휴대성이 괜찮은데 거기에다 금액이 한 20-3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고 자체가 가볍게 사용해보고 팔기에도 부담 없는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100이 셀피 카메라가 되잖아요. 틸팅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6400처럼 네,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소니에서는 최근 나오는 카메라들 말고는 이런 걸 지원해주는 게 몇 없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5100이죠. 분명히 요즘 나오는 카메라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거는 네, 맞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카메라를 초보, 약간 연습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신제품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잘 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잘 쓰게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중고로 처분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딱 반토막이 나버리죠. 알파 5100 같은 경우는 새 제품 자체가 없다 보니까 어차피 중고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좀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만약에 사용하다가 이제 처분할 때가 됐다 하게 되면 거의 구입한 금액에서 얼마 차이 안 나게 처분이 가능한 점, 그런 점들 때문에 저는 부담 없이 알파 5100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5100에 관해서 다시 이렇게 리뷰를 촬영해봤고 제가 리뷰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렇게 수다 떠는 것처럼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영상으로 궁금증이 어느 정도 좀 풀리셨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이거 외에도 좀 더 궁금한 점, 좀 이런 부분들이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취합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리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